KLC 학원이고요. 네, 캄보디아는 언제까지 정전이 될까요? 요즘 우기인데 비가 한창 안 오더니 그래서 그런가? 사무실 안 더워요? 밖에 있지? 더워요. 오늘 저기 위에 있는 까로나 카페에 손님을 초대할 거예요.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혹시라도 한국 음식 먹고 리액션 영상 이렇게 나와주실 분 부탁하니까 예전에 저희 학생 나나가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나? 혹시 알아요, 나나? 나나? 부럽다네? 제 학생이었는데 나나 씨가 저랑 친한 학생이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3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1시간. 전기 들어오겠죠? 네, 3시 10분 전 손님이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알겠어요. 페이스북 봤을 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페이스북은 진짜 가짜야, 가짜. 아,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위에 스튜디오에 가서 얘기해요. 네. 사진 잘 나와요? 진짜 보이. 그래서 저희 남는 강의실을 이렇게 까로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 나나 씨가 이렇게 우리 까로나 카페 외부 첫 손님이에요. 환영해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 나나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아 씨 학생이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뭐 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방법 많이 있어요. 드라마 보고, 노래 듣고, 그리고 혼자 같이 말할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많이 없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예요? 조인성은 왜 좋아하죠? 잘생겼어요. 성격도 좋아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선물 받은 라면이에요. 비빔면. 비빔냉면? 네, 냉면. 냉면. 그리고 이거랑 같이 저희 그 337 김치 LA 갈비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갈비도 있어요. 갈비 좋아요. 김치도 있어요.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요거 별로 맛이 없어 보이나봐. 어때요? 이거 근데 저 때문에 이 사람 유명한 남자예요. 네네. 유재석? 유재석. 유재석. 맛있겠네. 광고 아니에요? 새콤한 향이 여기서 나네요. 캄보디아 사람들 이렇게 차가운 음식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끓였습니다. 냄새 좋아요. 네. 그 한국에 팔도 비빔면이라고 유명한 라면이 있는데 유명한 회사에서 비슷한 라면을 냈어요. 저는 먼저 먹어봤는데 되게 새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게다가 제가 비빔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콤매콤? 선생님 요리 잘해요? 아, 요리 못해요. 무슨 저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그런 말을. 네.
쌤 갔다 커. 넣었어요. 응답 어 언제 맞았지? Play play big man. 어 play big man 그러더란. 이렇게? 네. 잘 어울릴 거예요. 오빠. 잡았다. 어때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정말 어울려요. 맛있어요. 제가 비빔면을 좋아하니까 저가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 와이프한테 해줬고 네. 또 이렇게 직원들한테 해주면서 맛보게 하고 싶어요. 나나 씨가 더 잘 먹는다. 아 네. 이거 저녁? 저녁 아닌데. 요거는 간식이죠? 간식? 그 제가 페이스북에서 까로나 캄보디아 출연자 모을 때 나나 씨가 바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평소에 네. 방송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저는 순신님 유튜브 있어는 모르겠어요. 아 내 개인 네. 유튜브 몰랐구나. 네.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까르나 TV에 게스트로 나오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가깝다면서요? 네 가깝. 회사가 한국 회사예요? 아, 아니요. 베트남 회사. 오. 베트남 회사. 근데 베트남 몰라요. 베트남만. 얼마나 걸렸어요? 오픈? 제가 나나씨 우리 영상에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 친구가 나나씨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아, 나나. 아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아는 사람.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직접 만나봤다면서요? 네. 그 오빠가 꽃 인바이크요. 그냥 먹는데 꽃을 그냥 앙사이냐. 진짜 빼놓고요. 좀 쓰라고 하면 꽃 삐져. 술 잘 마시나 보구나. 술 좋아요. 나나는 저랑 술 친구예요. 아. 맞아. 근데 트럴쌤은 네. 남편 없었어. 그래요. 근데 네, 없을 때. 네. 남편 없을 때? 네. 아. 요즘은 못 만나요. 남편 때문에. 아쉽나 보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나나 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있었어요. 그럼 이 기회에 혹시 한국 남자 관심 있어요? 맞아. 관심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나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요. 귀엽고 착한 사람이에요. 네. 짝사랑은 조인성입니다. 매운.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요거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안 먹어요. 먹을만 해요. 나나 씨는 불닭볶음면 그런 것도 먹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안 매워요. 맛있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음식 점수 매기는 것도 하거든요. 배홍동 비빔면 점수 몇 점이에요? 1점부터 10점. 9점. 와우. 진짜요. 그렇게 맛있어요? 고마운데? 네, 진짜 맛있어요. 어떤 점이요? 딱히 로비에 딱 맥주 오케이터 주모의 젓살 주모의 김 주모의 김 하이 아니네 그런 공원 딱히 정도 하이 미 랑비 비 어비 돈돈 비 돈돈 앞돈 미 예응 냠 청해 미 랑해 비 좀 비 적마야 응 자 로아 씨는요? 몇 점? 그게 잘 안 맞아요? 네.
sạch thôi, sạch ngay đấy. Xe bên trái là gì? Người này còn xin bằng. Tại sạch cho chạy tiền. 요즘에 코로나 많은데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어서 달랭이 맞다. 달랭이 맞다. 제일 좋게 됐대. 덕났대. 술 되게 좋아하나 보다. 계속 술 얘기 많은데. 나는 요리도 잘해요. 한국 요리도 할 수 있어요? 한식? 볶음밥? 낙지 볶음, 갈비 김치찜, 짜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많이 할 줄 아네요. 술은 뭘 먹어요, 근데 혼자서? 소주 먹어요, 맥주 먹어요? 아, 소맥. 소맥. 나 오늘 누구를 부른 거지? 어, 로아 씨 술 친구라고 하면 같이 소맥 먹는 거예요? 네. 로아 씨 리얼냠다에? 냠냠냠. 제가 잘 몰랐던. 사실 로아 씨가 술 잘 먹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소맥을 먹을 정도였다니. 저는 찜찜할 때 로아 쌤 앞에서 술 한잔 할래? 네. 오케이. 아주 바람직한 사제 지간이네요. 어? 꿈으로 끌어서 넣으면 돼. 많이 먹었나? 오! 둘 다 다 먹었네요? 네. 이야. 맛있어요. 잘 먹어주니까 고맙네요. 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찍고 있었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네. 맞았어요. 마이크다이 좋은 비디오 넘버. 맞아요. 이제 형 빛깔 퍽퍽퍽 넘. 계속 술 얘기.